네, 안녕하십니까. 꼬다크 이명수 기자입니다. 오늘도 좀 유로 2020, 좀 지금 대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좀 재밌는 이슈들 많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독일과 프랑스의 경기에서 나온 해프닝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독일과 프랑스 경기가 되게 유로 2020의 이제 최대 빅매치, 거의 우승 후보들 간의 맞대결로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경기는 프랑스 1대0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시 프랑스가, 정말 유로의 우승 후보, 그리고 2018 러시아 월드컵 우승팀다운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던 것 같고, 독일은 좀 여러모로 경기력이 많이 좀 저조하다, 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 전에 있었던 해프닝입니다. 이제 선수들이 이제 뭐 선수 입장하고 그리고 라인업 뭐 선수들 단체 사진 찍고 그리고 화이팅 외치면서 이제 경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보니까 노란색 낙하산을 맨 사람이 추락을 했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은 이제 유로라던가 뭐 월드컵이라던가 뭐 이런 뭐 유명한 축구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보면은 중계 카메라가 절대 이 사람을 클로즈업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게 광고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난입하는 사람의 목적을 이루게 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카메라는 좀 멀리 좀 이제 찍고 최대한 피합니다. 그거를. 근데, 아무튼 그래서 좀 중계화면 상으로는 그냥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지나갔는데, 이제 소셜미디어 상에 이제 거기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찍어서 올린 영상이 있더라고요. 아마 지금 저희도 이제 여기에 나올 텐데, 그걸 보니까 되게 아슬아슬하고 좀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낙하산을 맨 사람이 이렇게 경기장으로 착륙을 하려고 하는데, 내려오다가 줄에 한번 철커덕 하는 걸리는 소리가 들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방향을 잃고 휘청거리다가 관중석을 아슬아슬하게 지나서 뭐 경기장에 필드 위에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 그래서 일단은 그 낙하산에 킥 아웃 오일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뭐 오일, 뭐 석유를 쫓아내자,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만은 환경단체 그린피스 활동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킥 아웃 오일, 이 표어의 뜻이 석유 화석 연료를 쫓아내자, 그리고 이제 유로 2020의 대회 스폰서인 폭스바겐이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들 만들다 보니까 좀그 회사를 좀 규탄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환경단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뭐 그런 메시지를 낼수 있고 그런 의견을 낼수 있고 그거는 충분히 동의를 하지만 좀 이런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좀 의견들이 많고 뭐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꼭 이제 유로,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해자잖아요. 이제 축구 경기이기 때문에 축구 선수들에게 모든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 언론들이 지금 이 난입 사건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고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노이즈 마케팅의 목적을 이룬 거기도 하지만 좀 축구 선수들, 이 퍼포먼스에 관심이 쏠려야 하는데 좀 많이 저는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린피스도 뭐, 사과를 하면서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좀 몇몇 사람들이 다쳤다라고 하더라고요. 더 많은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좀 아슬아슬한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일단 그린피스는 사과를 하긴 했고, 이제 유럽축구연맹 UEFA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었다면서 좀 되게 황당해 하면서도 좀 화가 많이 난것 같은. 그리고 이 대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스폰서의 존재가 필수적인데, 그 스폰서를 공격을 했으니까 좀 많이 황당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스폰서 하니까 어떻게 생각이 나는 게, 이 경기 전날, 호날두 선수가 갑자기 이제 그 사전 기자회견, 프리매치 프레스 컨퍼런스라고 하는데, 와가지고 딱 이렇게 책상에 앉았는데, 여기 앞에 콜라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 콜라를 갑자기 치우고 물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콜라 먹지 말고 물 마시라고 그런 말을 했는데, 실제로 호날두 선수가 콜라를 딱 치우는 순간, 코카콜라 주가가 1%가 훅 떨어졌다고 해요. 그게 날아간 돈만 4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좀 이제 돈 써가면서 광고를 하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좀 이제 기분이 좋지는 않을 좀 그런 사건들이 좀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낙하산 사건 많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는 좀 이렇게 좀 경기를 방해하는 좀 이런 뭐 난입이라던가 그런 게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